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변입니다. 네, 지변. 네. 지변. 천변. 땅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또 이 땅에 이 복잡한 시사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박사님이 뽑은 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5일자 뉴시스 기사 발췌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문광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 50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 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휴가비 평균 차이값은 179만 861원이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 362만 9,070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42개 기관 중 82.3%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는 게 대부분의 소속 기관이었고요.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반면 근무 기간별 정액으로 연 10만 원에서 연 100만 원 범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네.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으니까 비정규 직원으로서는 씁쓸했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씁쓸한 마음을 좀 달래주시려고 아니죠. 비정규직 분들이 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죠? 그분들은 늘 월급 받을 때마다 정규직에 비해서 자기가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알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추세는 그런 차이를 없애가자. 그래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준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대로 되죠? 왜 그렇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끄집어온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인가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럼 잘못된 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적폐청산한 정권이 들어선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산하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나요, 안 하나요? 근데 아직 인사가 또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인사 마무리 안 돼도 네. 상여금 지급하는 건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는 있는데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럼 언제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박사님 그러면 아직 뭐 인사가 마무리 안 되고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이다 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든지 하는 거가 진짜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준다라는 거 말 한마디만 하면 다음날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대통령의 힘인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오랜 시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노동운동을 오래 했다기보다는 노동운동에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분을 대변하는 네,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죠. 하지만은 본인이 그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것이 이 사회의 인권을 지키는 것, 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아젠다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건 당신이 주장하는 그 말은 일자리 창출하고 서로 상반된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정규직 철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
사실은 이 대기업 하청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 하청업체는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쳐두고 가장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누구나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을 아젠다로 내셨을 때는 그분이 실제로 가진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더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이 인권 변호사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적폐가 청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를 내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 소위 말하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것. 꼭 정규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하든 비정규직을 하든 비슷한 노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대학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당신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국가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마치 최저임금, 임금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추구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아젠다인데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반대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 비정규직 철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그는 비정규직 철폐 이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는 여성 노동과 남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와 관련된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상당히 계급적인, 사회계급적인 의미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는가, 양반과 상놈 같은 그런 계급적인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이 뼛속까지 우리는 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산다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특히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났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젠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는 저기 정의당, 네. 뭐 이런 동네에서나 주장하는 거지. 웬만큼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일수록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적인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특히 권력을 잡은 분들일수록 더욱더 그 아젠다 자체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아젠다가 돼버리는 거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생각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훌륭하네요. 오이, 오늘 웬일이에요? 오이, 뭐 바카스 먹고 시작했어요, 방송? 추석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아이고, 올해도 가네요, 그 음식은. 훌륭해요. 그런데 아까 박사님께서 그 남녀 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 또한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부당한 이 사람들 간의 차별, 심지어는 인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가장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정치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끈수로서 써먹을 수 있는 것, 또 그냥 남녀차별 철폐 이러면 뭔가가 상당히 눈에 확 띄는 것 같고 네. 사회계급 차별 하면 눈에 뭔가 대단한 일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번듯하게 이야기하는 프레임과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프레임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또 사회적으로 뭐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 철폐, 뭐 남녀 평등 내지는 여성 차별 철폐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과 실제로 이야기 나누고 또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할 때 프레임이 따로 노는 이런 형태가 한국인의 심리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들이 협심을 해서 제도를 강력하게 한 번에 바꾸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은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있는 제도라도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에 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법 정신에 충실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괜히 그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남녀 성차별의 기준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초점을 흐리는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각각의 조직에서 기관에서 심지어는 정부 부처에서부터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지신 분이 확인만 하면 돼요. 꼭 있는 법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법을 공부하는 인간들이 다 끊임없이 있는 법은 신경 안 쓰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자기 일로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할에 이제 충실하신 거죠. 이제 입법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칼 주면 칼 휘두르는 이 백정이 칼 휘두르는 게 질이라고 보이는 건 다 칼로 쑤셔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네.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두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법조인 부부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10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제목이 차에 애를 방치, 미국에선 부모 얼굴 실명 공개, 한국선 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군요. 내용을 보면요. 그 법조인 부부가 자신의 아이들을 차량 안에 놔두고 문을 잠근 채 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는 왜 수도권 소재 법원 소속 설모 판사와 국내 최대 로펌의 윤모 변호사였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도 다 밝히고 또 그 사람 먹샷 맞아요. 범죄자들이 딱 그거 이 찍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것까지 신문에 다 내는데 거기서는 형량을 그 알권리 쪽에 좀 더 두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세뇌시킨 거라는 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무조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게 나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아시죠? 왜 그러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그 질문을 받는 사람 무조건은 아닌데 이런 심리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주는 게 상당히 달라져요. 네, 역시 넘어가지 않으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게 변호사들이 써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언론이나 법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마치 인권과 알권리 두 가지 잣대가 양 반대편에 있다라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자의
얼굴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농간에 놀아났다는 건 아마 국민들이 거의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얼굴이 공개돼가지고 범죄자들이 알려졌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 아니요. 그럼요? 소위 말해서 정치활동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고 입법활동을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내가 폼 잡으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내가 뇌물을 먹더라도 한번 걸려도 언제든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내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점도 대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그거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번 범죄 행위에 연관돼가지고 먹샷 찍혀가지고 딱 언론에 한번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더라도 그거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정치인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권력을 자기들이 언젠가 가지게 됐을 때 본인의 과거를 세탁하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수 있다라고 믿을 때는 결사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인권도 생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 또 언론 으로서는 또 보도해야 될 권리를 다 주장하는데 실제로 인권을 별로 생각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을 팔아가지고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 자체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좀 더 기사를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 지금 이 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 경찰의 지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건 경찰의 지침이죠. 그 네. 경찰이 얼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와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로 이 부부에게 적용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하고 경범죄 혐의로만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지난 5일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기자는 미국 20여 개 주에서는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처벌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만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쓴 거는 상당히 나쁜 놈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네. 마치 이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는 뭐 국내법으로는 별로 문제가 된 일이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투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미리 깔고 지금 이야기를 기사를 썼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현지법을 잘 몰랐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게요. 사실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은요. 미국에서 살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제가 꼬마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는데 아이가 12살인가 13살 되기 전에 어린 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네.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부모가 체포가 돼요. 그렇죠. 왜 체포가 돼요? 아동을 유기한 걸로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유기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한 상황을 이웃이 보면 경찰한테 리포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예요. 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네. 친구들이 중학교 정도 때부터 베이비시터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어린아이를 집에 두면 안 되는데 재밌는 거는 아, 이웃 주민이면 그 이웃 사정이 있어서 애인데 뭐 큰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얄짤없이 전화를 해서 리포트를 할까요? 경찰 신고를 할까요? 나쁜 놈들이죠. 진짜. 싸가지 없이. 그게 법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게 경범죄에 해당해요. 아, 네네. 그 경범죄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에 해당이 돼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읽으신 거는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경범죄처벌법. 역시 변호사 맞네요. 그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6항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경우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가 쇼핑 보는 쇼핑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넓게 확장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례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판례가 되고 자기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영업소라던가 아니면 뭐 주차장을 예로 든다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좁혀져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나라는 관리라는 개념 자체를 소유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법 같은 그런 규정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경범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차 안에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애가 죽을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죽고 나야지 그게 죄가 돼요. 죽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다 괜찮다가 되고 그 버스 운전했던 기사 보통 어린이집에 애가 뭐 이 차에 남아있다가 뭐 이 뜨거운 여름에 거의 쪄 죽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런 기사 난 적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관리소홀로 뭐 유치원 원장, 교사, 또 운전사 이렇게 잡아들어가는 그 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마치 기자는 우리는 그런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만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된다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통학버스 관리 처벌 규정. 그렇죠. 네. 얼마나 웃겨요. 이미 경범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법하는 사람조차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매 끈수끈수마다 이제 통학버스, 또 통학차량, 또 통학지하철, 통학 뭐 비행기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수를 쓰기 시작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만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인간의 초점을 둔 법이 아니라 그때그때 끈수에 해당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법 이름은 또 꼭 뭐 최순실법, 무슨법, 누구법 이러면서 또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런 놀라운 이 기만적인 법 재정의 행태가 일어나고 법이 만들어지는 논리는 아주 그때그때마다 장소나 또는 그 결과에 따른 물건에 따른 끈수로 만들어지는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럼 그 앞뒤가 안 맞는 법을 나름대로 적절히 잘 써먹으려면
이 잔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인간들이 그걸로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 MB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떤 탐욕스러운 주인의 심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간단한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데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있는 것을 일종의 방임했거나 또는 주의를 태만히 한 죄거든요. 네. 그 아이는 지 아이든 지가 관리하는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거를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한테 적용을 했다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한국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판사나 변호사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아마 애가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아 제가 부모예요. 그리고 제가 판사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아이 알았습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서 아마 수고비 얼마 경찰한테 지어주는 거로 넘어갔을 거예요. 신문에 기사가 나오기는 커녕 그 기사 쓴 기자는 아마 위에서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부부가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점이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미국 경찰한테 수고비 줬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남편인 윤모 씨가 그 경찰한테 어떤 경위나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고 아니는 판사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했을 텐데 조용히 넘어갔고 또 면죄부가 됐을 거다라는 공통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조차도 이미 그 생각에서 아예 미리 알아가지고 네. 이 판사와 변호사를 처벌할 법 이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깔아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인을 모시는 노예의 심정을 우리가 다 대우해주니까 아니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평소 하던 대로 행동을 해야지 다르게 행동하면 이상한 거지. 알아서 기었네요 그러면 기자분이 기자가 알아서 긴 거고 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는 어디를 가서나 한국에서 하시던 행동을 하신 거지 그게 뭐 특별히 우리 네티즌들이 꼴 공분했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 이상하죠. 공분을 하지 말고요. 네. 왜 우리나라 법원 정의를 운운하면서 탐욕스러운 주인을 위한 거고 우리 국민들은 그 법 앞에 찌질한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법 정신에 투철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법을 우리에도 구현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구현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요? 부정적인 면은 뭐가 있어요? 너무 그 처벌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처벌이 자주 안 일어나서 이 탐욕스러운 주인의 법을 사용하면 이 처벌이 자주 안 일어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정신에 투철하면 처벌이 자주 안 일어난다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선한 사마리아 법 을 도입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늘 제기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까지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어디까지 그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그 범위 문제에서도 그거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고민할 일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 누가 신고를 하고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는 당연하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살펴보자 꺼진 불도 지켜보자 라는 심정으로 간첩 신고해야 되고 불 신고해야 된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거는 그럼 선한 사마리아 정신에 기초한 법이에요? 아니면 탐욕스러운 주인 정신에 기초한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정신? 알겠죠.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법이 갈팡질팡으로 갔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선한 사마리아 정신이든 탐욕스러운 주인 정신이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법 제정의 철학이나 가치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들이 갖다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멋있어 보이는 걸 붙이는 거지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이슈를 다루는 것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네. 내가 법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법을 잘 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도식적으로 아니 이거는 순한 사마리아 법 정신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정신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실행이 힘드니까 탐욕스러운 주인 정신법 그거는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고 독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히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넘어가고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네가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든지 아니면 네가 뭐 40패스 하든지 로스쿨 나와가지고 법벌 잘 알았어 써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게 한국 사람의 심리다 라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은 그 어떤 우월성을 인정받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 집행이 가능한 거죠? 훌륭한 질문이에요. 훌륭한 질문.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기초에서 우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 모든 사람 그 우월성을 일단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평등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1층에 살아야 된다! 2층에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평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각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라는 것을 존중한 다음에 평등이라는 게 돼야지 N분의 1! 이래놓고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독재자가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국민들을 나름대로 지 맘대로 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럴 때 이제 우월성은 권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든 돈이든 그거로 뚜렷하게 인식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래 뭐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래도 사회적은 다 평등하잖아. 근데 쟤는 명품을 걸쳤어.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런데 왜 부자를 존경해야 되죠?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너 지금 사회 불만 세력이니?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너 빨갱이지?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것만이 정당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노예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사회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법 질서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면 마치 와 미국이니까 확실히 달라 이러면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대단하고 미국의 사법제도 또 경찰 공권력 행사 이런 것들이 마치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상황에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법 조문에 다 돼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워낙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선진국의 경우는 공정한 그 법 집행이 가능하기까지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근데 그걸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이 법으로서 정해진 규정을 그 규정 그대로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 조문으로 돼 있던 아니면 관습으로 가졌던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나 질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행위에 그 사람이 판사든 변호사든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국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집행되는 게 고무줄마냥 달라지는 거. 그 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후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이번에 이 괌에서 판사와 변호사라는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최상류층이라고 주장하는 이 젊은이들, 사실은 이분들 나이 30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서 참 최고의 아마 학벌을 누리고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엘리트라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법의식과 또 삶에 있어의 생활 방식의 수준,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 다른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가장 천박한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 사실은 경범죄 일반이에요. 경범죄 일반이니까 우리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다가 그냥 담배 꽁초 던지는 거, 침탁 담배 핀 거, 그 경범죄 일반에 무슨 내 얼굴이 범죄자 얼굴로 신문에 대문짝 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어쩌면 법이라는 거 앞에 국민들이 마치 법을 행사하는 주인님을 모시는 노예의 심리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또이 판사와 변호사는 괌에까지 가가지고 본인을 살신 성인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법 앞에 얼마나 노예로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세뇌당했던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법조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오늘은 짠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